다윗 시대 때 활동하던 사무엘이라든지 나단 같은 사람들은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해봤자 전쟁할 때 쟤네 질 거야. 다윗 너가 이겨. 요 정도였던 겁니다. 오히려 그 강대국인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가 최고로 넓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최고로 넓었던, 그래봐야 대한민국으로 치면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 남부지역 정도이지만 하여튼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정말 넓었던, 셌던 때인 겁니다. 근데 그때 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 나오느냐? 주전 8세기 중반이래. 주전 8세기에 721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587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나라는 사라져버리는데 예언자들은 열방 예언을 해요. 이 열방 예언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온 땅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가 찬란하게 눈부시게 강력할 때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는 않더라. 오히려 그때는 그냥 다윗 솔로몬 시대는 요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 이 문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열방 말씀은 여호와의 온 세상 주권을 아주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벨론 포로, 587년에 포로가 시작이 됐고 538년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주전 그 587년, 538년을 주전 6세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전 6세기 중반, 550년경 이때부터 구약 신앙 안에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신하고 유일신은 온 세상에 신이 한 분밖에 없다가 유일신인 거고요. 근데 구약성경의 신앙은 초기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그렇고 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도 그렇고 그때는 뭐 단일신이라고 해야 될지요. 하여튼 너네는 저 신 믿어. 너네는 이거 믿고 너네는 그거 믿고 우리는 여호와.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게 초기에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마다 수많은 신들이 다 있지만 우리는 야훼만 이랬던 것인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 문서 예언자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바벨론 포로기 중간쯤인 주전 6세기 중엽쯤 되면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입니다. 여기에 가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거라고 이거 그전에는 안 나와요. 그전에 이런 진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에서 55장 가면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니 야훼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이 주전 6세기 중반에 등장하고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언제 그게 생기느냐?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의 가장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바닥을 살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바벨론 포로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 같은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이고 모고 간에 전부 주관하시는 분인 거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믿기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거 우리 이사야 45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우리 세계사에도 나오는 세계사에서 사이러스라고 나오는 대단한 임금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고레스 대제라고 불리는 굉장한 페르시아 왕조를 개창했던 왕인 겁니다. 엄청난 이 그리스 터키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인더스 강까지 어마어마한 지금의 터키 이집트 인도 북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죄다 먹었던 게 이 고레스 시대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에 살던 한 줌도 안 되던 유대 포로들은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 양반들 고레스가 얘기 들으면 겁나 기가 막혀서 난 됐고 너희 잘 살아라 너희 아까림 잘하고 힘내라 아마 고레스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이 한 줌도 안 되는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고레스를 동원해서 왜 고레스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냐? 우리를 풀어주게 하려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고레스를 드신 거야. 어마어마한 사고방식.
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야훼 유일신 신앙입니다만, 전 야훼 유일신 신앙의 출발이 뭐냐? 열방 예언이다라는 거죠. 주전 8세기 아모스 1에 등장했던 열방 예언들은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열방 나라를 심판해?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네. 요게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아, 세상의 신은 전부 다 헛것이구나. 야훼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가 되고, 이사야 우리 40에서 55장을 읽으면 격렬한 반우상 논쟁, 우상이 얼마나 호황된지, 열방의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유념할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늘 생각하는 게, 신앙 공동체는 강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가장 바닥일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닥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바닥일 때 은혜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잘되게 하셔서, 그 간증 들으면 지긋지긋하잖아요. 닌 잘됐고 난 안됐다. 겁나 심란하고 그런 간증이 이제 딱 지겹습니다. 근데 바닥인데, 이 바닥인 자들을 하나님이 드시는 것 언제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중요하죠.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계속 약해요. 나는 계속 약한데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이지. 내가 약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능력 있게 하셔서, 이 거짓말입니다. 능력 있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약자는 계속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걸 볼 때 이 진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커녕 참 쉽지 않은 삶을,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별로 정말 세상에서 별로 볼 게 없다 싶은데도, 근데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세상 주권,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이번 수업 시작하면 첫 번째 질문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이스라엘이 약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때다. 뭐 우선 세속 역사하고는 그 점에서 반대라는 거고요. 그 점에서 어쩌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이래 한국 교회가 바닥을 치는 것이 희망일 수 있죠. 가장 약해질 때 오직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어쩌면 전성기가 정말 오는 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